어디 보자. 리밋 A로 갈 때 X, S, X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피큐알의 넓이를 일단 구해야겠는가? 네. 어떻게 길이가 아무것도 없지?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기 이거 있죠.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을 거라는 거. 같은 색깔 쓸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또 부분이 서로 똑같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뜬금없지? 뭐 이럴 땐 보통 문자로 그냥 두는 편이긴 하지만 여기 그럼 1 빼기 y가 되거든요? 갑시다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문자로 두는 게.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수 있는 장소가 나오죠? 고량수에서 뭔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1 빼기 y의 제곱에 x의 제곱을 하면 y가 제곱이 되니까 2y의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y제곱이라 없어지죠. 그래서 x의 제곱이 2y 플러스 빼기 1이라는 사실. 그 y를 뭐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네. y를 구했고요. 저 빨간색은 어떡하지? 하기 싫다. 뭐 못할 건 없겠지만 아무튼 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이 방법이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거를 다 구하는 게 조금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닮음으로 가려고. 이거 기억났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따가 잊어버리면 다시 알려줄게요. 일단 여기를 동그란 각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의 길이가 1. 정사각형이란 말이 아니죠? 없죠? 네. 취소. 방금 내 생각은 닮음을 쓰기엔 조금 일단 여기 각이 서로 같은 건 알겠습니까? 네. 여기도 각이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은 모르겠네. 네, 아쉽지만 알 수가 없겠네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여기 yy, 1 빼기 y. 여기 길이는 모르니까 a로 한다면 해도 되나? 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일단 이제 넓이 구하려면 맞나 그냥 요거는 이제 밑변이고 여기는 높이다 해서 이것만 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요 부분이 반항이 좀 센데 저것만 구하면 끝인데. 뭐 아무것도 없네. 가로의 길이는 충분히 길다. 좀 안심이 되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좀 해본 결과 아무리 해도 그냥 뭐가 나오지 않나요?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아마 이걸 만드셨던 분도 했을 것 같아요. 여기를 y로 두니까 여기가 y가 되고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는 y 빼기 x가 되고 여기는 1이 된다더라. 그러면 1번 이 프린 좀 지우고 완전 새로운 1번. 이때는 y 빼기 x의 제곱의 1의 제곱은 y의 제곱이다가 돼서 빼기 x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것이 x가 0으로 가나요? 그럼 제가 넓이도 해야 되겠다. 일단 이 정도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을게요. 식을 세울 수도 있겠고 땡땡땡.
준비되면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이제 말하려고 했던 여기랑 여기 확실히 닮았거든. 이쪽이랑 이쪽 삼각형.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여기가 동그라미 점이면 여기를 X라는 각도로 치자. 동그라미와 X는 더하면 90이다. 그럼 여기가 X여야 얘네 둘이 서로 더해서 90이잖아. 여기도 두개 서로 더해서 90인 거죠. 알겠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는 서로 닮았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닮은 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 나올지도 몰라. 이해파니? 네. 여기가 필요해서 그래. 넓이 구할래? 밑변을 알아야지. 높이는 알잖아. 그것 때문에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대 X는 동그라미를 끼고 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끼고 Y 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는 X 곱하기 Y란 뜻이거든요. 잘 됐네. 여기가 X 곱하기 Y란 얘기잖아. 그러면 넓이는 이제 계산. 넓이는 2분의 1 XY의 제곱인데 잘 됐다. 여기서 어떻게 좀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데려 와주면 X로 표현된 걸 만들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넓이를. 넓이가 X로 표현되면 끝난 거죠, 뭐. 이게 넓인데 X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왜? Y가 누군지 여기서 알수 있으니까 제곱하면 다 X로 표현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느낌 왔어요? 바로 풀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바로 다네. 아, 요것도 찾기 어려울 텐데요. 아무튼 정리합니다. 이쪽을 Y로 두고 시작한 계산은 반드시 막힌다.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힌트가 없어. 그래서 애시당초 여기를 Y로 두고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잘 풀린다. 네, 근데 둘다 논리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냥 문제 만든 분이 자기가 좋아했던 쪽으로 풀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경험도 나쁘진 않습니다.